이제 인성이 재관을 제압하는 경우다. 정해. 요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죠. 왜? 상관이 천간에 떴는데 제압수단이 없어. 그렇죠. 요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 상관을 제압하지 못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랬죠? 아주 말을 아주 험하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귀한 사람이 되면 고강한, 요즘은 또 고강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뭐가 뭐로 잡은 거야?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반대 세력이 경금이 두 개가 떴죠? 근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으면 그물이 뚫렸다. 그물이 뚫렸으니까 무슨 운이 와야 돼? 세력으로 보면 목화운이 와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세력만 안 보고 이거는 또 뭐로 봐? 토가 금을 봤죠? 그럼 뭐야? 이제 세력은 봤고, 그 다음에 토금 상관격이죠? 토금 상관격의 조건이 뭐야? 인성을 봐야 돼. 인성이 왕하죠? 아, 인성이 왕해. 그러니까 토금 상관격이 인성을 봤으니까 이거 무슨 사주야? 기격사주다. 이 말이야. 기격사주다. 이 말이야. 기한사주네.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제압수단이 뭐가 있어요, 여기? 제압수단이. 제압수단. 이 상관격을 이름은 일단 귀한사주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압수단에 뭐가 있어? 사해충이 있고 또 오해합이 있고 또 정해자합이 있잖아. 이렇게. 제압수단이 뭐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그러면 효율이 높아, 작아? 높아. 효율이 높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뭐를 잡은 거야, 이게? 기토니까 인성이 원래는 뭐를 잡았어? 인성이 원래는 재를 잡으면, 인성이 재를 잡은 사람들은 발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를 잡았는지 알고 가만히 보니까 해 중에 뭐가 있어? 간목관 뭐를 잡았어? 관이 깨졌다. 재관을 잡았다. 관이 꼈으니까 인성이 뭐를 잡은 거야? 관을 잡았다. 그러니까 돈도 있죠, 이 사람. 그렇죠. 돈도 있고, 뭐, 돈인지 알았더니 돈 속에 뭐가 들어있어? 관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또, 재생관 했으니까 뭐야? 재생관 했으니까 관과 관에 뭐를 잡았어? 원신이라고 그래, 이걸. 원신. 관을 생하는 원신. 그러니까 관도 잡고 관을 생해주니까 이 갑관은 큰 관이야, 작은 관이야? 생을 받으니까, 관이 생을 받으니까 작은 관이야, 큰 관이야? 큰 관이 되는 거야, 큰 관이. 그러니까 큰 관을 잡았다. 그러니까 인성이 관을 잡으니까, 인성 플러스 관이니까 뭐 하는 사람? 관하는 사람. 근데 관인지, 이제 이 관이 크니까 큰 관을 한다. 이 말이야, 큰 관. 생을 받는 관은 큰 관이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상관이 천간에 허투했으니까 뭐야, 이거. 말 잘하죠? 그리고 금이 있으면 금은 무슨 상이 있어? 소리의 상이 있어, 소리. 금에는 소리의 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할 때 그냥 그 말이 어떻게 웅장하게 그냥 소리, 쇳소리가 나게 한다. 그래서 이 사주 보는 거 편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그러니까 해수만 보이면 뭐라고 그랬어? 하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장간까지 같이 보여야지. 해를 보는 순간에 간목도 같이 보여야 돼. 해수인데 해수만 보이는 사람은 그건 하수야, 하수. 해수를 볼 때 간목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잖아요. 왜 안 봐? 보지, 항상. 그 관이 재가 되면 큰 돈이죠? 더도 큰 돈이야. 그러니까 항상 보는 거예요, 그건. 근데 봤는데 그게
쓸모 뭐 써먹을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보는 거지. 써먹을 필요가 없을 때 안 보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볼 때는 또 봐야 되는 거야. 또 이걸 관직으로 볼 때는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죄를 죄로 볼 때는 뭐야? 볼 필요가 없죠. 죄를 볼 때는 볼 필요가 없어. 큰 돈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관도 죄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수가 죄, 그냥 순수한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관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사주 풀 때 불필요한 얘기니까 안 했을 뿐이지 안 보는 건 아니다 이게.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잘 교통 정리를 잘 해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죄 속에는 항상 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는 그리고 이 사례들은 이제 좀 여기에서는 이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여자 사주라.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의 관은 직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통상 직장으로 볼 때도 있는데 거의 이제 자기 직장으로 안 봐요. 일지의 관은. 일지의 관이 이제 뭐 관상생활 해가지고 좋은 어떤 역할을 해줄 때는 관위로 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위로 안 본다. 그래서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원래 잠이 참 이거는 인고 항상 토는 뭐라고 그랬어? 두 가지로 뭐라고 그랬죠? 토로도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토로 보면 상관이고 인고로도 본다. 인고로. 이거는 자수 하나만 있으니까 무슨 구조야? 적포구조야 그냥. 왜? 반대 세력이 천간에 안 떴으니까. 여자 사주의 일제 이게 관이니까 이게 식상이라는 건 뭐야 이것도? 토는 식상은. 식상이라는 건 나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 관을 천개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자 사주의 내 생각이 남편, 남자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야. 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철천지 원수지간이라잖아. 그러면 혼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이 여자는 이런 여자를 갖다가 뭐로 보냐면 이제 우리가 수녀다 아니면 비군이다 이렇게 비군이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집 못 가는 사주야. 왜? 겁재가 인성을 까버리고. 그래서 원래 이게 남자 사주였으면 양인이죠, 양인. 그렇죠? 병화일간에 요거는 뭐 양이냐, 그렇죠? 양인이 관을 잡았으니까 그 검, 경, 군 계통에 관을 한 사주인데 원래는 남자 같으면 여자 사주라 그냥 직장도, 직업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자니까 뭐야. 여자가 직장도 없고 남자도 없는 사주들은 뭐야? 비군이나 수녀 돼야죠?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상관이 이제 상관이니까 이 상관도 좀 강한 거죠, 강한 거. 식상보다는 상관이 강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자 사주 같으면 관하는 사주인데 여자 사주라 아니야. 여자 이게 병오 같은 경우는 무오는 이 병오나 마찬가지죠? 그럼 오는 이게 이 병오가 됐을 때는 오를 뭐로 본다고 그랬어? 겁재로도 보고 록으로도 본다고 그랬죠. 어? 두 가지를 다 본다고 그랬잖아. 자오충은 여자 내 몸이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다 연체죠. 연체죠. 식상과 비겁이니까 연체야. 이 여자의 연체야. 연체니까 내 몸이 남자를 어떻게 바로 찾아내죠. 어? 그러니까 이게 결혼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식상이니까 또 자식이죠. 자식하고 남편하고 싸웠으니까. 아, 여자가 남자의 극을 받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자가 그냥 남자를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니 이게 애 낳을 수 있어 못 낳아. 못 낳는 거야. 원래는 남자 같으면 이제 관직인데 여자라 관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